여기가 저희가 묵은 호텔입니다. 오! 뭐예요? 여기 호텔이에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는 거야? 저희요? 저희 뒤에서 보이시죠? 저기서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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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따라가요, 여기. 적응이 안 돼, 저는. 아, 언니 카메라 부탁드릴게요. 짜잔. 야야. 가자. 압살람만 하이스. 좋아요, 스키장? 스키, 스키, 스키. 대기랍니다. 진짜 공기 좋아 보인다, 그냥. 걷는 걸 많이 알아왔잖아요. 저는 약간 전 몸으로 하는 걸 몇 가지 알아왔어요. 형 스키나 보드 뭐 좀 타세요? 형 스키 좋아하지. 스키? 전 보드 타거든요. 와, 야, 굉장히 눈이 샴페인 좋겠는데? 파우더 스노우라고 야. 스키나 보드 타기가 완전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인공눈에서 타는 것보다 뭔가 훨씬 더 짜릿하고 좋겠지. 보드 잘 타고 싶다, 진짜. 저런 데서 보드 타고 싶다. 어, 설마. 저는 넘어졌나? 오! 아우, 오 마이 갓. 선샤인 빌리. 와. 와, 많다. 차 많다. 차 많네. 와. 이거 다 스키장 온천데요? 와우. 와. 슬로프가 안 보이는데? 슬로프 어디 있는 거야? 왜 슬픈 예감은. 왜? 뭔 일인데? 이것도 조금 해. 아, 형, 잠깐만. 아니, 이게. 아, 내가 막대 온 거야,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러진 않았어. 왜 너무 아담하잖아, 이거. 이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아니었어. 아니, 너무 소박하잖아, 이거. 캐나다 땅 이만한데 스키장 요만한 게 이게. 아니, 아니야. 잠깐만. 아니, 스키장에 비가. 비 오는데 스키 탈 수 있는 거야? 아, 일단,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준비했어, 이거를. 아. 형 한 장, 나 한 장. 갖고 있으면 되는데, 나 갖고 올라가면은. 아, 근데 비가 오냐? 아, 근데 비가 오냐? 날씨가 너무 풀려가지고요. 아~ 네. 비가 왔어요, 저기가.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괜찮은 거야? 아니, 지금 뭐... 아니, 지금 뭐... 어우... 아, 깜짝이야. 그...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서워서? 네, 제가 고소본증이 좀 있어갖고 물을... 올라가면서... 아, 맞다. 아, 이 형이... 보도 못 봤지, 진짜. 아주 땅에 발을 못 띄고 있어, 지금. 유경 씨가 보도 못 보증이 있어가지고, 좀 존돌라는 무서워하더라고.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을. 그거 알아요? 올라가면서 앞이 안 보여요, 이제. 지금 구름 속이야. 오, 뿌였네. 네. 그럼 내려가면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문 열리시면 형 내리시고 저는 내려가 있을게요. 차고 그대로. 아, 이리 와, 빨리. 아우, 나 몰라. 이 눈이네. 어, 눈을 못 떼, 못 떼겠다. 와우. 와우. 여기가 시작이야. 네, 시작이 시작입니다. 또 올라가네. 아, 또 올라가요? 네. 또 올라가? 네. 거기가 이제 7,000피트. 7,000피트. 시작 지점이. 리프트 타려고 기다릴 일이 없어요. 네. 아, 한번 내려면 힘들어서. 최고 긴 게 8km. 아, 슬로프도 너무 많아서. 3km요? 코스 하나가 8km. 8km 타고 내린다고요? 저기는 다 자연설인 거죠? 100% 자연설. 100%다, 100%. 야. 와. 우와! 와, 스키장 예술이다. 스키 천국이야, 스키 천국. 자, 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저희 렌트. 렌트. 컴퓨터로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맞춰서 다 해줘요. 자동으로? 네, 키와 다 맞춰서 다 해줘요. Thank you. Yes, thank you. Go, go! 가요! 가요! 저는 보드, 기우형은 스키. 오, 야, 그림 좋은데? 오, 좋아. 아, 재밌겠다. 달라, 달라. 라스베가스랑 달라. 진짜 넓다, 지금. 산이네, 그냥. 산이다, 근데. 제일 긴 코스가
지금 보이는 게 다 지금 스키장인 거죠? 네, 네, 저 선들이 다 슬로프예요. 와, 진짜 넓구나. 가자, 가자. 그러니까 저기는 펜스가 없어요. 펜스 없어요. 그냥 다 나무. 나무 자연이야. 네. 그냥 저기 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자기가 가는 게 길이죠. 네. 저는 나무 사이. 나무 사이로 왔어요. 네, 저 기분이 대박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거 진짜 자료화면에서 하나 봤지. 그러니까, 이런 실제 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잘 타네. 겨울 나고. 유형 선수예요. 아닙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떨어지는데 하나도 안 왔지. 와. 넘어와 저도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한국에서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까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스키가 빠질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어요.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정말 안 아파요. 날아갈 정도로. 마음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프죠. 아우 대 찍어 먹었어. 괜찮아? 오케이. 파인. 파인. 제대로 넘어졌어. 조심해. 아직 이 눈에 적응을 못하겠어. 맞아. 우리 빙판을 타다가 하나도 안 아파. 이게 우리나라 스키장처럼 다져진 눈이 아니고 계속 쌓인 눈이라 정말 푹신푹신. 네. 박혀요 그냥 이렇게 톡. 아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강습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잘 돼 있어요. 아까 뭐 못하는 사람도 가서 그냥 강습 받아서 바로 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좋네. 제대로 잡아야 돼, 제대로. 네, 제대로. 아, 눈이 적응이 안 돼. 아, 형 제대로 넘어졌어. 괜찮은데? 하나도 안 아파. 형 오히려 이거 나 날아갈 정도로 날아갔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괜찮아. 아기 집에 갈 수 있겠냐고. 자신 있지? 자신 있어. 어린 아기 친구들도 많이 타고 이제 몸에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타세요. 아 진짜? 네. 아, 장애인 스키도 있어요? 장애인 분들도 정말 스키를 많이 즐기세요. 아, 네. 잘 돼. 캠프시네를 저희가 드디어 왔네요. 야 여기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뭔가. 아, 뭔가 어두운 듯 하면서 적당히 눈이 편하게 밝아. 맞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네. 저기는 법적으로 네. 건물 5층 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내가 몇 가지 서치해본 결과 여기가 굉장히 춥잖아. 네.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에 칼로리를 확 올릴 수 있는 거지. 단 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거야. 비버 테일. 아 이거요? 어? 비버 테일이요? 비버 테일. 이 벨프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디저트 중에 하나래. 아 이게 한 그렇게 유명한데요? 엄청 유명한데요. 그것도 가봐야죠. 난 진짜 비버 테일을 먹는 줄 알고. 나도 너무 잔인해. 설마 우리나라의 꼬리춤 같은 건가? 설마 꼬리춤.
Would you recommend us? That's summer is chocolate banana, although that's kind of sweet because it's chocolate. It's cinnamon sugar with lemon.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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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몬 들어간 게 좋아요. 네, 근데 그게 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생김새가 비버 꼬리 같이. 어, 맛있겠다. 그래서 비버. 저희가 아는 그 비버 동물의. 그렇지, 꼬리 모양. 꼬리 모양. 어, 넓적한 꼬리 모양에 저런 식으로 원하는 토핑을 해서 디저트로 먹는 거지. 사실 뭐 디저트가 특히 단 디저트는 그렇죠. 남자구나. 여성분들이. 근데 딱 봐도 비주얼 봐도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요.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아, 예. 네. 네. 어, 그래요? 이런 것도 유명한 것도 하나 정도는 먹고 와야지. 네. 어, 그럼요. 야, 시네몬 야. 넘버 라인? 예. 어, 제가 먼저 났네요. 뭐야? 이거 뭐야? 돈가스 아니야? 안에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보세요. 돈가스. 돈가스 위에 바나나 있는 왕돈가스 아니야? 달라요, 형이랑 저랑. 비주얼이 많이 달라. 아, 나는 솔직히 아, 나 단 거 그렇게 별로 찍었는데. 안 믿겠지만 별로 안 달아. 안 믿겨요. 연인이 왔다. 남녀분들은 무조건 이거 시키십시오. 남자분들은 이거. 여성분들이 사랑하실 맛. 나도 이거 먹을 수 있겠네? 아, 이건 남자 왕돈가스 같아. 이건 생선가스. 형이 신경이 탈탈 쏘스. 이거는 남자분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 엄청 빠졌어요. 아, 말도 안 하게. 아, 저 얇구나. 이게 스트리가 좀 짠 맛이 있어. 도대체 이게 오히려. 이거는 달콤함 외 바나나의 부드러운 맛. 전 이거 통으로 산 것도 안 드시잖아요. 나 초콜릿 줘도 안 먹잖아. 응. 도넛 반죽을 얇게 한 거에다가 위에 원하는 토핑을 얹어서. 안에 손님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또 들어갔어. 와, 유명한 집 맞네. 이 긴 스트릿에서 우리 이만큼 본 거야. 오케이. 다른 곳도 한번 가보자고. 한번 가보자고요. 아, 도시가 너무 이쁘다. 야, 근데 너무 다르다 또 라스베가스랑. 뭐야? 자, 벌써 끝났어.